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순기능도 있고 한편으로 역기능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가 친지를 만납니다. 아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충전이 되는 거죠. 순기능입니다. 그러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게 역기능 중에 하나죠. 특별히 고부간의 갈등,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겠죠.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그런 가정은 외국인 며느리를 둔 가정밖에는 없다.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갈등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은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목요일 저녁에 아내와 함께 저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을 갔습니다. 그 시장 안에 들어가면요 먹거리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점상들 쫙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떡볶이, 김밥, 뭐 오뎅 이런 거 뭐 이런 거 비싸지 않은 것들을 먹고 배가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참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추석,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즐기는 명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 오순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순절이 가장 특별한 점은 이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의 위대한 탄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뜻은 50번째 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 애굽을 덮은 장자 재앙, 이때의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맞으면 유대인들은 그동안 추수한 보리 추수의 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주님이 베푸신 추수의 감격과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다,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열방의 문영원들을 추수한다. 이것이 오순절의 뉘앙스와 겹쳐지는 참으로 귀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교회를 탄생시킨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즉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간절히 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정말 귀중한 것은 떨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애따가 지시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구하고 기대하는 자, 즉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를 아는 자에게 그 값진 것을 주는 것이지요. 하물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 충만의 선물이야 어떻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후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성령 충만을 위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부르짖고 열망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를 썼던 겁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모임은 열흘째인 오순절날까지 이어졌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리고 드디어 교회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임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보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홀연히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모방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봉사 D.L. 무디가 청년 시절에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 부인이, 아이고 무디씨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지만 무디씨 당신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뭐 남의 일에 감나라 판나라 너 부족하다, 이렇게 괘씸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 충만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무디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그 부인의 얘기처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간절히 연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어느 날 뉴욕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요. 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 근방에 있던 친구의 집으로 뛰어들어 방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손을 얹어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 성령의 불같은 충만한 역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막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고 자기의 심령을 막 쾅쾅쾅쾅거리면서 그렇게 막 뒤집어 놓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이요, 하나님 이제 그만이요, 저 죽겠습니다, 그만 그만 그만.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때로부터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의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이 뒤집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의 목사님은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아 이거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6개월 동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래도 6개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일도 못하고 설거지도 이렇게 쌓여서 이 목사님이, 아니 오늘은 내가 아내 힘드니까 설거지를 해줘야지 해가지고 설거지를 막 거품을 묻혀서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성령이 불같이 설거지하는 이 목사님을 사로잡았습니다. 충만하게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가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받지 못하고 10년 동안 내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사역했던 것보다 내가 성령 충만받고 일주일 사역한 것이 더 파워풀하고 더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요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사모하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반드시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간구하던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광경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불이라고 하는 것, 바람이라고 하는 것, 강력한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결과로 탄생한 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수한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도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다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용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럭저럭 많이 모여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시련과 핍박의 바람이 한번 확 밀어닥치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 다 주저앉고 무너지고, 언제 그렇게 우리가 모이고 막 그렇게 프로그램 잘 돌아갔는지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붙잡고 복음 전하는 교회는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왕성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로 달려나가고 뛰는, 땀 흘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예배, 아무리 그럴듯한 예배 순서가 구성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프로그램이요? 뭐 다른 거요? 아닙니다. 가장 핵심 요소,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는 이 성령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임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해야만 상처받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예배에 나와서 회복과 치유를 받습니다. 병들고 무너져 있는 심령이 성령이 충만한 임재의 예배에 나와야만 여러분 그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이 질병이 떠나가고 그 삶이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에 사슬과 결박에 얽매여 있는 성도가 노여남을 받고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하여서 돌파의 능력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시대에 그 성전의 위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 이거 쉐키나라고 하죠, 쉐키나의 영광이 꽉 차 있었던,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지, 제사장이 제사를 서서 드리지 못하고 무릎 꿇고 기어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죽은 영혼 살아나고 묶인 영혼 자유함을 경험하고 상처받고 억압받는 심령들이 노여남을 받아 힘차게 인생길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동적인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만 부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창인 작가가 있습니다. 한때 잘나가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근데 일이 꼬이면 꼬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취재해서 쓴 기사인데 이게 어떻게 되면서 막 그 사건이 막 왈가왈부 되면서 이 사람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기자가.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들어가 배당받은 그 방이
그냥 아주 폭력배들이 가득 차있는 그런 방입니다. 다 용문신에다가 그냥 호랑이가 이러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기자하던 평생 사람이 이게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감방 안에 조폭 그 조직에 두목이 또 거기서 방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조폭 두목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교회 다녀?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너 찬송 부를 줄 알아? 찬송 모르는데요? 너 성경 읽어봤어? 아, 그건 읽어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양 문화사를 제가 공부할 때 서양 문화가 성경에서 기반했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신약 성경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조폭도 먹이 말하기를, 잘 됐어! 네가 오늘부터 예배인도 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목사 흉내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매 맞을까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여튼 찬송가를 이거 그냥 음표 보면서 막 그냥 이건 콩나물이고 하면서 막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찬송을 인도하고, 성경은 또 그냥 그래도 기자잖아요. 논리가 있으니까 하여튼 자기 생각대로 꿰어 맞춰가지고 이게 진짜 성경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하여튼 설을 푸는 겁니다. 그 성경을 막 읽어주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조폭두목이, 아, 이 조창인 씨가 설교 아닌 설교를 하는데 그걸 듣다가 갑자기 주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랬습니다. 이 인간이 지금 나를 놀리려고 쇼를 하는가? 웬걸요? 그 다음에도 예배드리면서 설교 아닌 설교를 하는데 그때도 또 눈물을 흘리고 통회 자복하고 다음에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에 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아,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도 저 사람처럼 은혜 좀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이 신문기자의 그 집착력을 가지고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하여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회심을 합니다. 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때에, 아,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서 그가 출옥을 하게 되고 세상에 나와서 그가 자기의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구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쓴 그 책이 가시고기, 어마어마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부족해도 예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누구나 그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아주 특별한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이 약속, 방언을 주시리라 하신 약속대로 이 제자들 120명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통제하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배하시고 내 혀를, 언어 능력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오순절 성령의 이 폭발적인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기도의 언어, 그거 말하면서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오직 나의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조우하여
그분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분명히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곳의 언어로 고유한 토착 방언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부활 사건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래서 8절에서 11절 여러분 쭉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열네 지방에서 왔다. 열네 지역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언을 이 120명의 사람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형님 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청년 시절에 이분이 저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영어를 잘해요. 아, 영어하니까 뭐 가면 되겠지. 웬걸요. 그 토착 원주민들인데 영어를 몰라요. 괜히 간 겁니다. 고생해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하나님, 뭘 알아들어야, 뭘 알아야 이게 뭐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하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국말로 설교하자. 그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막 한국말로 막 설교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혀가 돌아가더니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막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도 여전히 머릿속으로 한국말을 계속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 백성 된다 막 했어요. 그 설교를 다 마쳤는데 그 원주민들이 막 회개하고 나 예수 믿겠다고 하고 이게 뭔 일이냐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 한국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형님이 나중에 저한테 아 요나야 청년 때입니다. 요나야 진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와 나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어.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더군요. 여러분 그 섬의 원주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들이 지옥 백성되어 영원한 불못 가운데 고통받고 저주받는 것을 정말 못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분의 언어를 뒤집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방언이 터져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1차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해서 좀 나 좀 뭔가 좀 성취 좀 하게 해주시옵소서. 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남보다 능력 있는 삶을 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삼각산에서 옛날에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어느 아주머니가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충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면서 뭐 한 시간 두 시간 되고 계속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 그걸 어떻게 똑같은 기도만 계속하냐 해서 나중에 이분이 기도 멈췄을 때 아주머니 도대체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기가 막힌 대답. 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장사가 잘 돼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이유인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부어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자체가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도록 세팅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한편으로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고 내가 방향 잡아왔던 나의 인생의 항로가
전혀 다른 주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갈지도 몰라요. 왜 위험하냐?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을 벗어나서 이제는 생소한 그러한 결을 따라서 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흩어져서 다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나 이 사람들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안 흩어질 거야. 함께 모여서 우리는 높은 성을 쌓고 그 탑에서 모여 살면서 우리의 이름을 만천하에 우리의 명예를 낼 거야.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다 쳐버립니다. 다 가지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달라지니까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서 퍼져나갑니다. 불순종하는 인류 역사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의 사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이 그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언어, 이 혀를 잘 조절하면 인생 전체가 조절된다는 거예요. 나의 언어는 나 자신, 나 전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혀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그 순간부터 이끌어 가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금까지는 죽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과 욕심을 꺾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면 다 선교사 돼야 되고 아프리카 가야 되고 뭐 동남아시아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99%의 우리는 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을 거예요. 이곳에서 일하고 생육하고 자녀 키우고 교회 섬기고 복음 전하고, 중요한 것은 학업이든 가정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그 현장, 주님이 놓아두신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정말 크리스찬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방언을 받은 제자들이 각 지방의 말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놀라요. 아니 저 무식한 갈릴리의 촌것들이, 변방의 시골뜨기들이 어떻게 헬라 지방에서 사용하는 유력한 그 언어들을,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느냐, 다 놀랍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런데 반면에 한편에는 그런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자들이 아침부터 거나하게 술에 취해가지고는 혀가 꼬부라져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베드로가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호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임하는지,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임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이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강력한 메시지로 그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 함께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한 이 설교에 여러분 3천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배신자, 비겁한 사람, 신의를 저버리고 두려우니까 여자아이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비전과 꿈을 다 팽개쳐버리고 나 고향 갈 거야, 다 끝났어,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가서 입에 풀칠하겠다고 어부노릇으로 다시 돌아갔던 보잘것없는 사람, 한마디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전혀 새로운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무능력과 무기력과 무의미가 떠나가 버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다시 붙잡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전진하고 돌파해 나가는 복음의 군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꿈을 주셨고 비전과 잠재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사장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백도 없고 좋은 부모도 없고 나에게는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로 자기 자신을 한정지어버리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불우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는 것? 빽이 없는 것? 내세울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니 실패자요, 낙심자요, 패배자요,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사자후를 토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그가 설교하면서 담대하게 도망쳤던 그 자리,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가 복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깨닫고 그 비전과 꿈을 붙잡고 나가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요 18% 미만입니다. 10명 중에 18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거 뼈저리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 전라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섬은 복음화율이 90%가 넘습니다.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요 가게가 다 문을 닫습니다. 왜? 다 교회 가니까 장사도 안 되고 장사도 안 하고 장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교회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한 불행한 여인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 증도의 복음화는요 문준경이라는 여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문준경은 17살에 증도로 이 섬으로 시집을 갑니다. 첫날 밤 소박을 맞습니다. 이후로 20년 동안 생과부로 삽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두드렸던 한 전도 부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시야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남편이 나를 첫날 밤부터 소박을 줬고 지금까지 20년 생업으로 내가 살아왔지만, 나를 버렸지만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 나 예수 때문에 살 거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섬을 떠나서 임문중경이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신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나룻배를 스스로 저으면서 그 많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하고 아이들 머리 이잡아주고 사람들 정말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도움을 구하니까 임문중경은 우체부로도 일을 하고 짐꾼으로도 일을 하고 하여튼 뭐 거기서 약사 노릇도 하고 의사 노릇도 정말 뭐 자격증은 없지만 그거 하면서 한 해에 아홉 켤레의 고무신이 다 달아떨어지도록 그냥 발이 부르도록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애를 씁니다. 이분의 영향으로 섬마다 섬마다 개척교회가 섭니다. 그녀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준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고 자라나면서 나중에 3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돼요. 그 중에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C를 창립했던 김준곤 목사님, 부흥사인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신학자인 신보균 목사님 등 기다성 같은 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그러한 목사님들이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당시 김구 선생의 장례식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다 이분의 전도받고 예수 믿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 결과 증도는 90% 이상이 예수 믿는 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날 밤부터 소방맞은 불행한 인생,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자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붙잡고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인생,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셔서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신, 그리고 복음의 급진적인 진보를 이루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임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교회, 영광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교회로, 비전과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교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